에펠탑에 왔습니다. 길 가다 얻어걸린 이 가게. 원래 와보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거 하나 사고 에코백도 색깔별로 많습니다. 이 책 한국에서 본 건데 여기서. 오, 좋아 좋아. 이거 하나. 뭐지? 이거 되게 예쁘다. 예쁘다. 이런 건 하나 사줘야지. 그리고 와, 너무 예쁜 책들 많다. 좋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옷가게랑 옷이. 모노콜에서 추천해준 로고.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게 예뻐요. 넥스트도어 또 그때 상품이 많이 없었었는데 스투시도 이쁜 거 많이 들어왔어요. 완전 기본만 있었어서 아 생각보다 뭐 별로 없네 했는데 많이 들어왔어. 오히려 스투시 샵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쁜, 그러니까 신기한 거? 이런 거 있고. 오, 이쁜데? 카페. 케미게 투 화이트. 아, 플랫 화이트. Right here? Yeah. With regular milk? No more milk? Yeah. Ah, yeah. Did you pay my card? Or cash? Cash. 10유로. Yeah, two white. White. A black white. 일단 맥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코스에서 산 옷인데 스튜디오 오너분 요다 옷이랑 똑같이 생겼대. 이거 모노클도 있고 비브랜드도 있고 예쁜 책. 카페 책. 우와, 이건 뭐야? 책이 이렇게 생긴. 신기해.
신기한 디자인들이 많네요. 한번 보려고 스몰 사이즈 스투시 파일. 후드티는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엄청 작다. 한 사이즈. 여기 유명한 샵 플럭스 귀여운 소품 같은 거 파는 곳이 제가 좋아하는 곳. 아 귀여워. 귀여워. 여기서 뭐 하나 사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여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 공작. 1, 2, 3, 4 아, and can you get 그때 지수가 말했던 게 뭐지? 비숑? The little one? 네. Yeah. 비숑. Dominate, madam. And another one. Which one do you need? Pink. Pink one? 네. Okay. 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 복실복실. 귀여워. 강아지.